탄자니아에서 가장 큰 국립공원인 이곳은 초식동물과 포식자들이 최대 규모로 군집을 이루며 사는 그야말로 동물의 왕국인데요. 백만족은 이곳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요? 굉장히 무서운 지역이잖아요. 사자도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고 하이에나 울음소리 들리는 그런 지역에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두렵더라고요. 16.7km가 직경이에요. 아까 60몇 킬로 했는데 60몇 킬로가 아니라 100킬로도 넘는 거죠. 어디 와 시작하셨어요? 어디? 고기 냄새 나고. 야, 이 냄새 무섭다. 고기 냄새 나고 지금 주변에 다 몰려든 거 아니에요? 진짜 주위에 깔렸어. 올라왔어. 하이에나야? 오, 이미 죽어 있어 지금. 막 살덩이 좀 뜯고 있어. 뼈하고 가죽만 남았어. 아, 아직 다 먹은 게 아니라고. 뼈하고 가죽만 남았어. 그냥 오래된 거지. 우와. 코에 피 봐봐. 얼마 안 된 거네 진짜. 독수리 때 저거 봐. 어디? 계속 돌고 있는 거지 두 개도. 야, 봐봐. 우와. 안 가고. 금방이야. 이 안에 있는 모살까지 다 모았어. 근데 여기 안에 임팔라 죽은 게 있어요. 진짜로? 동물이 잡았으면 뜯어먹고 뼈만 남아야 되는데 가죽이 그대로 말랐어. 여기서 숨어서 죽은 거일 수도 있지. 여기 오면 형체가 그대로 있다니까. 근데 누가 잡아먹었으면 형체가 그대로 있겠어? 뭐 먹은 적 저번에 없어? 독수리가 뜯어먹은 것처럼 그렇게 돼 있지. 아니 형체가 그대로 있다니까. 완전 야생이잖아요. 동물원에서 보는 게 아니잖아. 그 굉장한 그 악취에 놀랐고 진짜 우싹하더라. 동물들을 피해서 또 사냥을 해야 되잖아. 우리가 사냥을 하다가 사냥감이 될 수도 있잖아. 고민이 많았어요, 솔직히. 꿈같이 생각하고 온 것 같아요. 동물들이 뛰어다니고 그걸 언제든 잡을 수 있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뭉쳐서 촬영을 하면서 잡는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죠. 육지 사냥이 얼마나 어렵다는 거예요. 부심에는 20일도 굶는다는데. 코빼기도 안 보여, 동물들. 압구정 동부가 동물이 없어. 원망됐죠, 어느 순간. 아, 내가 뭔가 부족원들을 위해서 더 조금이라도 더 굶지 않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. 어디로? 잡았다. 남비야. 저거. 먹었던 꿀닭 그게 참 맛있었거든요. 그래서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. 꿀닭만큼은 정말 꼭 잡아보고 싶고. 약간 다섯 마리만 잡아. 사바나라고 쓰고 읽을 때는 뿔닭이라고 읽어야 되겠어. 그냥 나는 뿔닭이었어. 나는 그냥 뿔닭. 이것을 잡으면 될 것 같아요. 뿔닭이 널려 있더라고요. 진짜? 약 올리는 것 같고 민첩성에서 뛰어나고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놀라서 도망가고 눈치가 되게 빨라요. 열받게 하고 계속 도망가잖아요. 뿔닭이 그래요. 뿔닭! 이렇게 힘들게 사냥했으니 처음이야. 스톱.
눈이 진짜 나네.